안녕하세요. 영어로 생각하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문법에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가르치는데 이것 역시 영어로 생각하게 되면 객관적인 명사와 주관적인 명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객관명사부터 알아보죠. 객관명사라는 것은 그 수가 객관적이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봐도 내가 봐도 그 수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면 개가 여러 마리가 있죠. 그럼 복수죠. 복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명사에 s를 붙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dog에 s가 붙어서 dogs라고 합니다. I train dogs라고 하게 되면 개를 여러 마리 훈련시킨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직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트레인은 기차라고 배웠죠. 그런데 왜 훈련시키다가 됐을까요? 자, 기차를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왕복하죠. 반복적으로 왕복을 합니다. 자동차와 다르죠. 자동차는 부산으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차는 철로로만 다니죠. 그래서 왔다 갔다 왕복을 합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것은 뭐예요? 반복적인 훈련이죠. 그래서 기차가 반복적으로 왕복하는 것처럼 개를 반복적으로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인이 기차도 되고 훈련시키다도 되고 그런 겁니다. 영어 단어에 대해서는 영단어 암기 비법이라고 따로 강좌가 있어요. 이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관명사가 학교에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배운 것이죠. I'm drinking water. 자, 물을 마시고 있죠. 이거 순서대로 말하면 I고 여기 동작이 drink고 이게 water죠. 시제는 I am drinking으로 바꾼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로 했을 때 I drank a glass of water 라고 했어요. 자, 주관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로 세는 거예요. 자, 이 물이 있을 때 물이 몇 개라고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단위를 가지고 그 수를 셉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수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는 어가 안 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어를 쓰고자 할 때는 단위로서 쓰는 거예요. 다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객관명사는 여러분이 셀 수 있는 명사라고 배운 거고 주관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배운 거예요. 영어의 생각으로 표현하자면 셀 수 있는 명사는 그 수가 객관적인 것이고 셀 수 없는 명사는 그 수가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객관명사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명사에 s를 붙이거나 the를 붙이거나 또는 어를 붙이거나 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만들죠. 그래서 어를 붙인다는 것은 주관화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건 주관명사죠. 원래가 수가 이제 주관적인 거고 A를 붙이는 것은 객관명사의 수를 주관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셀 수 없는 명사, 즉 주관명사라는 것이 우리와 생각이 틀려요. 이 수업 주제가 영어로 생각하기잖아요. 영어로 생각을 해야지만 이 주관명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케이크가 있어요. 이 케이크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셀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돼요.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객관명사라도 쓰이고 주관명사로도 쓰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예문을 보시죠. Jack is buying a cake. 자, 케이크를 사고 있어요. 이때의 케이크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은 이쁘게 장식된 그대로죠.
그러면 cakes라고 쓸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케이크를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살 때는 cakes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케이크를 먹을 때예요. Jill is eating cake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케이크도 없고 케이크도 없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셀 수 없는 명사, 즉 주관명사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명사가 대부분 셀 수 있는 명사로, 셀 수 없는 명사로, 즉 객관명사로, 주관명사로 둘 다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외울 수가 없잖아요. 이해를 해야죠.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자, 케이크 먹을 때는 케이크를 이 통으로 하나 다 먹습니까? 자, 픽사베이에 나와 있는 케이크 사진인데요. 아주 잘 설명할 수 있게 나왔네요. 자, 이 케이크를 통째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렇게 잘라서 먹어요. 그리고 케이크는 보통 여러 사람이 같이 먹잖아요. 그럼 몇 조각으로 자를까요? 그 먹는 사람 수에 따라 다르겠죠? 그 수가 몇 개로 잘라질지 모르니까 수가 주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를 할 때는 요 모양 그대로여서 수가 객관적이어서 객관명사인데 먹을 때는 잘라서 먹기 때문에 몇 조각으로 자를지 모르니까 주관명사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피자는 어떨까요? 케이크는 완성된 모양 그대로 판매를 하지만 피자는 일반적으로 잘라서 판매를 하죠. 그래서 어 피자 이런 식으로 안 써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자는 객관명사, 셀 수 있는 명사로 쓸 수 없나요? 아니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잘려진 피자를 먹지만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 피자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런 피자 박스가 여러 개겠죠. 그럴 때는 복수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Tommy delivers pizzas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I'm eating pizza 또는 a slice of pizza 라고 말을 하죠. 한 조각을 말을 할 때는 a slice of 라는 걸로 단위를 세줍니다. 케이크 같은 경우는 a piece of cake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을 먹듯이 서양에서는 케이크를 주로 먹잖아요. 그래서 a piece of cake이 단순히 케이크 한 조각이 아니고 It's a piece of cake 이라고 말을 하면 케이크 한 조각 먹는 정도로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사과는 어떨까요? 사과 하나를 통째로 먹을 수 있죠. 이때는 I'm eating an apple 이라고 객관명사로 취급을 하죠. 자, 사과는 하나 통째로 먹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잘라서 먹을 때도 있죠. 그때는 a piece of apple 또는 two pieces of apple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apple이나 banana 같은 것도 통째로 먹을 때는 객관명사로서 셀 수 있는 명사 취급을 받지만 잘라서 먹을 때는 몇 조각으로 자를지 모르니까 객관명사가 아닌 주관명사 취급을 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치킨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There's a chicken on the table 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병아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를 쓰죠. 한 마리, 두 마리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병아리들이 있습니다. 치킨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chicks라고 말을 합니다. A chick 또는 chicks. 복수가 되면 s를 붙여주죠. 자, 어가 없이 there's chicken on the table 이라고 말했다면 요리된 닭이에요. 우리가 먹는 닭이죠. 그렇다면 요리된 닭은 왜 이렇게 쓸까요? 닭 먹을 때 통째로 먹는 경우 별로 없죠. 자, 이렇게 통째로 요리가 나와도 먹을 때는 잘라서 먹죠. 몇 조각으로 자를까요? 몇 명이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먹을 때는 셀 수 없는 명사, 즉 수가 주관적인 명사로 바뀌는 겁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명사가 상황에 따라서 객관적인 명사, 주관적인 명사로 바뀌어요.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다 보면 서로 이제 회화하라고 시켜보면 Do you like dog?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살아있는 개라면 여러 마리 일반적인 경우 S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Do you like dogs? 자, 명사에 S가 붙으면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개를 좋아하느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Do you like dogs? 그러면 Yes, I like them.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Do you like dog? 이라고 하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아까 치킨처럼 먹는 게 되는 거예요. Do you like dog meat?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보신탕 좋아하니? 이런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서양에서는 보신탕을 잘안 먹죠. 그렇기 때문에 아라는 들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dogs를 dog으로 잘못 말했구나 라고 아라는 들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신탕 먹는 거 아는 사람들은 Do you like dog?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너 보신탕 먹니?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예문에 I like a dog 이런 거는 틀렸다고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좋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중에 불특정 하나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I like a dog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glas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 bought a glass for wine. 자, 와인을 위한 잔이죠. 와인잔을 샀다 이 말인데, 자, 이때 glass는 그걸 반으로 잘랐다고 보세요. 그러면 와인잔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형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a glass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즉, 객관 명사로만 쓰이는 경우죠. 또, glasses라고 복수로 쓸 수도 있습니다. 와인잔을 여러 개 샀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I wear glasses 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안경은 알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수로 씁니다. 그리고 a pair of 라는 거를 써서 단위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안경알은 항상 두 개의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 pair가 짝이니까 a pair of glasses 라고 씁니다. What is window glass made of? 뭐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일부러 만들어 봤어요. 창문 유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창문 유리, 판 유리는 공사할 때 창문에 맞게 잘라서 쓰죠. 큰 거를 잘라서 씁니다. 그럼 몇 조각으로 자를까요? 알 수가 없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all glass라고 쓰진 않아요. 몇 개로 자를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같은 glass라는 단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객관 명사로만 쓰일 때가 있고 주관 명사로만 쓰일 때가 있고 복수로 쓰일 때가 있어요. 항상 다르죠. 그런데 이거를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로 하게 되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객관화, 주관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문 쭉 넘어가서요. 워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워터는 셀수 없는 명사로 배웠죠. 주관 명사라고 배웠는데, People waste so much water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물을 너무 많이 낭비한다 이런 말이죠. 일반적인 주관 명사예요. 그런데 일반화를 할 때가 있어요. NS로서 객관화 할 때가 있습니다. A boat was lifted from the waters 라고 하게 되면 여기 S가 붙죠? 물인데 왜 갑자기 복수가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크레인으로 뭔가를 들어 올리죠. 물에서.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 가보면 사방이 다 물이잖아요. 사방을 의미로써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waters라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마시는 물 의미가 아니고 사방이 물, 즉 강이나 바닷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Some mineral waters are sold in bottles at high prices. 라고 했을 때는 그 강물이나 바닷물이 아니죠. 이때는 뭐예요? 그 각 용기에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aters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mineral waters니까 이 생수도 각 상표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waters라고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when you have a cold, drink a lot of water 이런 식으로 쓰죠. 자, 여기 보면 a lot of가 있는데 lot이라는 것은 제비뽑기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제비뽑기. 그 여러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있어서 a lot of 하게 되면 많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lots of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개죠. 어라는 것은 생각의 하나고 lots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 lot of, lots of 둘 다 많은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a lot of는 주관적으로 많은 것이고 lots of는 객관적으로 많은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lottery, lotto 이런 것이 파생된 거죠. 복권, 복권도 일종의 제비뽑기죠. 그 parking lot이라고 하게 되면 주차장이 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영단어 암기비법 29의 자세한 강의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문이 있고요. 이 gold 같은 경우는 외국인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 안 쓴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묶음명사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게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